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C가 단독 보도한 홈플러스 직원 소지품 검사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권침해 우려를 인정하고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논란이 커지자 홈플러스는 부랴부랴 전국 점포에 소지품 검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퇴근하는 직원들을 세워놓고 일괄적으로 가방 검사를 벌인 홈플러스.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홈플러스 직원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업무를 마친 마트 계산원이 가방을 들고 퇴근합니다. 이때 출구 쪽에 서 있던 보안 직원이 가방을 검사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 강효상 의원은 노조와 직원들이 동의한 소지품 검사라는 회사 측 답변에 대해 근로자가 사측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사실상 권력을 이용한 강요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업계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또 개선 방향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지품 검사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목적이나 방법 또 사회 통념에 적절한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것이 그 성질상 인권침해 위험성을 항상 수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홈플러스 측은 전국 점포 운영 매뉴얼에서 직원에 대한 소지품 검사 항목을 삭제하고 소지품 검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지품 검사가 명시된 취업 규칙을 근거로 사측은 언제든지 소지품 검사를 다시 할 수 있고 직원들은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안검색대나 직원용 사물함의 위치 조정을 통해 개인 가방 검사를 대신할 수 있지만 예산 절감을 이유로 직원들의 인격권을 무시해온 대형마트. 회사의 뒤늦은 약속과 정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끝까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TBC 박정입니다.